them. Hot air. So hot in here. So hot air. Oh. 오빠. 조규성 선수 인별그램 팔로워 수가 폭주한 거 알아? 아 폭주, 아이 폭주족 바라바라바라바 도로에서 폭주족들 걔네들 참 문제야. 내가 언제 그냥 아유 그냥 다 바둑이로 만들어줘야지. 그래야지 정신 차리지. 아유, 말고 아 그러면은 이강인 선수가 슛돌이 출신인 건 알지? 아이 슛돌이 축구왕 슛돌이 아이 그거 저 만화잖아. 정설레이션. 근데 이강인 선수가 만화의 목소리 출연한 거야. 뭐야? 와, 갑상선 미남인가 보네. 아, 속 터져. 지금 꼭 알아야 하는 핫하고 핫한 단어만 짚어드립니다.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자, 2주 만에 돌아온 월요일의 요정, 카타르 요정,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제가 왔어요. 좋네, 좋네. 야 새덩어리 타고 여기까지 또 오셨어요. 새덩어리 타고, 예. 네. 안전하게 왔습니다. 아, 기분 좋습니다. 예, 네. 지금 다, 예, 한 마음이죠. 네. 예. 23934번님이 아 윤태가 카타르 월드컵 라이브 방송에 잡힌 거 목격을 했습니다. 오, 직접 보셨구나. 윤태 프라미스 약속 안 있죠? 돌아오면 치킨 쏘는 건가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네. 그 지난주에 윤태가 카타르에 이제 가기 전에 생방송 이 중계 화면에 이제 잡히면 우리 청취자 열렬이들에게 치킨을 예, 열 마리 이제 쏜다고 했는데 야 근데 윤태가 오 잡혔더라고 여기 사진 봐. 잡혔어. 맞아. 어 여기 보는 라디오 여기. 네? 아니 이게 처음에는 혜련 언니만 잡혔던 건데 야. 그 전광판을 보고 제가 너무 신나서 와 이러면서 막 뛰어들어갔어. 야야 여 저기 여 비광은 누구예요? 옆에 비광. 아 옆에 계신 분은 예. 저기 그 이분은 메인 저희 골대녀 메인 작가님이신데요. 아 그러시구나. 네, 같이 옆에서 춤추시다가 잡혔습니다. 야 근데 이 월드 이 카메라에 잡히는 게 이게. 이게 진짜 쉽죠. 로또 같은 확률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네네. 근데 또 어떻게 피파에서 또 이렇게 네, 잡아주셔가지고 네. 대단하다. 낫습니다. 대단해. 너무 아하. 영광이죠. 이게 되는 집은 됩니다. 네. 예예. 이게 이때가 우루과이 전 때였거든요. 경기 시작 전에 이제 약간 워밍업하는 네네. 그런 시간에 이제 응원할 때 잡힌 건데 네네. 어쨌거나 아직 잡혔기 때문에 오늘 뜨거운 단어에서 소개된 열렬이 중에서 열 분을 뽑아서 제 사비로 치킨을 쏘겠다고 했는데요. 네네. 근데 꼭 뽑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그냥 오늘 소개된 뭐 문자 소개되신 분들께 다 쏘는 게 어떤가. 아 네. 소개되신 분들한테 좋습니다. 다 예. 쏜다. 예예. 오케이. 좋아요. 너무 많은 좋아요. 많다고요? 순서대로 소개되시는 열 분께 그냥 아, 순서대로 뭐 얼마나 그냥 많길래 그렇죠? 순서대로 그냥 네, 100분은 어. 아니잖아요. 어, 네. 여기 봐요. 안용진님이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이에요. 어, 네 안용진님 네. 저 네. 윤태가 카타르 월드컵 화면에 나오는 거 실시간으로 봤어요. 윤태 나오자마자 소리 질렀어요. 아, 네. 축하합니다. 치킨 쏩니다. 맛있게 됐어요. 예. 아이 원마리 갔어요. 원개시에요. 예 원마리 갔어요. 네. 야 그나저나 저 우루과이 전 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도 방심한 것 같아. 우루과이가 무조건 대한민국을 잡는다고 생각했거든. 맞아요. 근데 맞아요. 여기 올라갔거든. 맞아요.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아, 현장에서는 응원을 진짜 응원 열기가 엄청났어요. 네네네. 이 최근에도 기사가 났잖아요. 저희 대한민국 응원 소리가 가장 데시벨이 높다고. 네, 131.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 저희 한국 대 우루과이전에는 4만 4천 명 정도가 들어가서 응원을 했는데 네네. 저희가 제일 높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허. 지금까지도.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응원 열기로 선수들이 좀 힘을 받 않았나라고 생각을 아이, 하고 그 기가 있죠. 네, 벌써 대한민국 이러는데 그냥 여기 그냥 TV에서도 쭉쭉 다 들려요. 네. 예, 예, 그리고 예. 같이 간 저희 또 그 골대녀 응원단 뭐 네. 이현희 씨나 조혜련 언니나 뭐 전미라 언니 이렇게 같이 갔었는데 네, 네. 다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지치면 안 된다. 응원을. 그럼 그럼. 응원을 지금 선수들 얼마나 힘들겠냐 이러면서 정말 쉬지 않고 응원을 해가지고 제가 한 번도 목소리가 나간 적이 없거든요. 네네. 막 노래방에 3시간씩 노래를 불러도 멀쩡했었는데 예, 예, 예. 그 다음날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하, 그런 목소리는 안 나와도 예, 괜찮죠. 그러니까 예. 모두 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했고 근데 너무 잘 싸웠어요 그날. 그래서 저는 이기는 줄 알았거든요. 잘했죠. 네. 예, 그래도 잘했죠, 우리가 또 그 길을 모으고 모아서 16강에도 진출하고 네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지금도 행복하고요. 네. 예. 계속 예, 행복한 일도 계속 예, 만들어 주셔야 되고 네. 너무 또 부담 갖지 말고요. 네. 지금까지 충분하시니까 네. 더 가면 좋죠. 그럼요. 네, 저희 응원을 열심히 하는 걸로. 네. 좋습니다. 야, 이 조규성 선수 아, 잘생겼더만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카타르 월드컵 전에 한 2만 명 정도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이 조규성 선수가. 네. 근데 가나와의 경기에서 우리나라 월드컵 사상 최초로 한 경기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110배가 넘게 뛰어서 현재 231만이 넘는 팔로워를 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굴이 진짜 잘생겼고 맞아요, 맞아요. 실력도 받쳐주고. 네. 네. 그리고 그 이강인 선수. 네, 이강인 선수가 이제 교체 투입되면서 분위기를 확 바꿔줬잖아요. 아, 네. 환기 제대로 했죠. 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나라라 슛돌이에 출연했던 과거가 있는데요. 당시 이강인 선수 나이가 7살이에요. 아. 네, 이번에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그 슛돌이 영상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여봐요. 요 베이비 때. 너무 귀여워. 아, 베이비 때. 예.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그 유상철 감독이 저 발굴한 이 저 스타인데 맞아요. 유상철 네. 감독이 항상 그 소원이 그 우리 이강인 선수가 월드컵 무대에서 꼭 뛰는 걸 보고 싶다. 예, 하늘에서 예, 지켜보시고 네, 예, 응원 많이 했을 거예요. 겁니다. 네, 예, 워낙 네. 잘했잖아요. 네, 예. 맞아요. 네. 자, 윤태희 이제 본격적으로 예, 코너 예, 가야 되는데 메뉴판 좀 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는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화제가 되는 단어 꼭 알아야 하는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 컷으로 만나보죠. 임영웅 씨는 12월 부산 백스코와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앙코르 콘서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가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척돔에 입성하는 건 임영웅 씨가 처음이라고 하네요. 야. 네, SBS 뉴스 굿모닝 연예에 나왔던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컷에서 나왔듯이 임영웅 씨는 지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산에서 콘서트를 했고요. 10일, 11일에는 서울 고척돔에서 콘서트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허. 와, 어머님들 그 사이에서 엄청 예, 좋아하시겠다. 난리. 우리 여기저기 킹 작가 어머님도 예, 간다고. 와, 이거 표를 어떻게 구하셨죠? 그러니까요. 예, 효녀입니다. 본인이 들어가서 뭐 날밤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한 개 했더라고요. 와, 예, 그렇게 예. 해도 진짜 구하기 힘든 게 임영웅 콘서트 표인데 야 효도 다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윤태는 이번에 그 뭐 연말 콘서트 뭐 갑니까? 아니요, 저는 아직 콘서트 갈 계획은 없습니다. 아예 네. 카타르에 가서 콘서트 보고 왔지 뭐. 그러니까요. 네. 네. 저는 이제 저는 그리고 아직도 경기를 다 챙겨보고 있어요. 새벽 4시 경기까지 지금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어요. 저도 지금 와 너무 지금도 피곤해요. 비몽사몽이에요 정말로.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일요일에서 월요일 되고 화요일에서 월요일 되고 이게 계속 디졸브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요일 감각이 떨어지는데 살면서 이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네. 저는 예. 진짜 제가 새벽 경기까지 이렇게 뜬 눈으로 챙겨볼지 몰랐는데 이번 월드컵은 평생의 기억이 참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아, 이 두 번째 치킨 주인공인가요? 네. 9628님께서 네. 문자 주셨는데요. 임영웅 부산 콘서트 다녀왔는데 대박입니다. 서울 콘서트도 대박나길 바래요. 라고. 네. 임히어로. 네. 자, 연말이라 이제 콘서트가 많죠. 윤태 오늘 뜨거운 단어는 뭡니까? 오늘의 뜨거운 단어 콘서트입니다. 자, 연말이라 진짜 이제 저 콘서트가 많은데 윤태 뭐 콘서트 하면 뭐 특히 뭐 TV에서 봤거나 뭐 직접 가서 봤거나. 전 직접 가서 본 콘서트 GOD 콘서트. 아, GOD 최고죠. GOD 완전 팬이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완전체로 딱 모여서 처음으로 콘서트를 네네. 하는 딱 그 콘서트에 제가 갔었거든요. 네네.
진짜 엄청 울고 노래 엄청 따라 부르고 그때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 G.O.D 멤버 중에서 누구 좋아해요? 저는 윤계상 씨를 엄청 좋아했어요. 네, 지금 또 배우로서의 길도 엄청 응원하고 있고 네, 저는 진짜 계속 이래서 네,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윤계상 씨가 저 결혼을 했는데 아 형 진작에 결혼할 걸 너무 좋다고. 어 진짜요? 12월에 원래 그 저 G.O.D도 그 콘서트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정되어 있죠. 그쵸? 맞아요. 예. 저 지금부터 청취자 여러분들이 콘서트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사연 좀 맹길어 주세요. 네, 이런 콘서트 가봤다 또는 가보고 싶다부터 콘서트와 관련된 에피소드라면 뭐든지 환영합니다. 단 콘서트란 세 글자를 꼭 넣어주세요. 자, 샵 10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오늘은요 윤태가 카트라 월드컵 중계 화면에 잡힌 기념으로 코너 소개되는 분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예 모두에게 윤태 사비로 예, 모두에게 치킨 딜리버리 쏩니다. 자. 아 오늘의 뜨거운 단어 콘서트입니다. 네. 윤태 어떤 걸 준비해 왔죠? 네 콘서트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찾아봤거든요.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콘서트에 대해 몰랐던 사실 하나. 우리나라 콘서트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자. 가장 많은 콘서트를 개최한 가수로 하춘화 선생님이 꼽히는데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1년에 180일 공연을 했고 91년도에는 8,500회 공연이라는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고 한다. 우리나라 가수 중에 국내 콘서트 관중 동원 화력으로 보면 여자 가수 중 최고는 아이유. 2019년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2회 공연을 전석 매진시키면서 약 3만 명의 팬들을 모았고 올해는 국내 여성 가수 중 처음으로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면서 이틀 동안 약 13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남자 가수 중 최고는 방탄소년단으로 2019년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진행된 월드투어 공연 당시 3일간 약 13만 개의 좌석이 빠르게 전석 매진됐다고 한다. 야, 하춘화 누님이 8,500번 공연. 와. 진짜 대단하네요. 이게 제가 봤을 때 한 5명에서 돌려막기 하는 거죠. 이게 와. 하루에 한 번씩만 한다고 해도 23년 동안 약 한 그 정도 동안 매일 공연을 해야 가능한. 와, 이게 무슨 수치입니다. 일이야. 이게 진짜 엄청난 거예요. 네. 와. 그리고 그, 저 BTS는 뭐예요? 네, 여기 아래 와. 저희는 또 사진을 보고 있는데 와, 엄청나네요. 2019년 콘서트 사진이라고 하는데 와,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별빛 진짜 무슨 엄청나게 응원봉이. 아니 근데 여기 밑에도 밑에지만 맨 끝에 봐요. 맨 끝에 모서리. 와. 빈 곳 없이 아주 빼곡하게. 네. 와. 이게 다 응원봉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이게 몇 개야 이게 응원봉이. 이 엄청나네요. 이게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이 좌석수가 69,950석이에요. 서서 보는 스탠딩 자리까지 포함하면 약 10만 명. 최대 10만 명까지 수용 가능한데 이게 지금 거의 보면 꽉 채워졌잖아요. 야, 10만 명에다가 또 봉이 10만 봉이네. 와, 대단하다. 너무 예쁘네요. 진짜 예쁘네요. 예, 예.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Amazing. 우리가 콘서트에 대해 몰랐던 사실 둘. 요즘 콘서트에서는 공식 응원봉을 사용한다. 과거에는 팬들이 가수를 상징하는 색깔의 풍선과 현수막으로 응원했다. 그러나 지금은 야광봉과 전광판을 응원도구로 사용한다. 기획사마다 공식 응원봉을 제작해서 파는데 단순한 막대형 야광봉이 아니라 가수를 표현하는 모양이나 로고를 더해서 제작한다. 그리고 응원봉에도 이름을 붙여주는데 몇 가지 살펴보자면 빅뱅의 응원봉은 뱅봉, 방탄소년단 응원봉은 폭탄 모양이라고 해서 아미밤, 샤이니의 응원봉은 보석 모양인데 댄석기 같다고 해서 샤석기라고 불린다. 그리고 이 응원봉들은 최근에 블루투스 야광봉으로 더 발전했는데 공연장 내 관계자들이 기계를 조작하면 블루투스가 내장된 야광봉의 불빛이 일괄적으로 바뀐다. 야. 블루투스로 조작이 가능하게 되면서 콘서트가 단순히 가수들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관객이 직접 공연을 만들어 나가고 적극적으로 즐긴다는 의미를 가지게 됐다. 아하.
야, 그러니까 저 뭐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어, 내가 갖고 있는 게 갑자기 반짝반짝거리기도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네.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야, 여기 패턴이. 와, 응원봉이 와. 나 너무 예쁘다. 와, 네. 이게 몇 가지야 이게? 엄청 이거보다 아마 더 할 거예요. 저희가 야, 지금 오늘 A4 용지. 와, 엄청 드네. 볼 게 많아요. 야, 역전에 많아요, 있는 형님보다 더 더울려 오늘. 네, 네. 와, 엄청 특이하네요. 많다. 여기 라미나님, 예. 네, 저는 2NE1 콘서트를 간 적이 있어요. 스탠딩석이었는데 저 그때 산나라박 씨 손잡았거든요. 대박인 게 진짜 마르셨더라고요. 아하. 그때 하트 요술봉도 사서 응원했었는데 응원봉 얘기하니까 콘서트 또 가고 싶네요. 아, 2NE1 진짜 아 공연 볼만하죠. 네. 네네. 진짜 음악 잘하죠. 예. 아, 개인적으로 아까 뭐 GOD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에 그 눈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저 누구예요? 윤태? 저요? 네. 저는 아무래도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왜냐면 시차 때문에 그래. 카타르랑 여기 저 대한민국이랑 시차가 얼마나요? 한 6시간 정도 나는데요. 네. 윤태. 기억 못 하네. 퀴즈 하나 가죠. 기억이 안 나. 이게 왜냐면 쓱 지나가고 나면 또 좀 이따 생각이 네. 나요. 네. 네. 퀴즈 네. 하나 가죠. 네. 콘서트 하면 떠오르는 개그 콘서트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장수한 코미디 프로그램인데요. 그렇다면 개그 콘서트 코너 중에 역대 최장수 코너는 뭘까요? 입니다. 아하. 이거 뭘지. 아하. 네. 힌트. 힌트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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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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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맨. 있지만 알면 더 좋으니까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윤태진 아나운서 2부 시작했습니다. 네, 문자 왔습니다. 네. 3822님께서 윤태 아이돌 누구요? 생각났어요? 궁금해 죽겠네. 생각났어요. 시차 6시간 때문에. 아, 제가 네. 음악 나가는 동안에 에너지 확 올릴 수 있게 우리 뜨영이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 사몽이. 네. 이거 먹어야 됩니다. 잡사라, 사몽이. 잡사 해가지고 예, 예. 먹었는데 생각났어요. 뉴진스랑 아하. 아이브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 그래. 아, 나 진짜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 이럴 때 네. 있어요. 정상이에요. 네. 네. 자, 앞에서 제가 퀴즈를 내드렸죠. 네. 개그 콘서트 코너 중에서 역대 최장수 코너는 뭘까요?가 문제였는데요. 도착한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분도 저기 뭐 치킨 갑니까? 갑니다. 네. 예. 최정민님, 달인! 진짜 볼 때마다 신기해서 재밌게 봤었죠. 라고. 그리고 박상아님께서 정답 달인! 뭐든지 열심히 하시는 김병만 씨 멋져요. 요즘 뭐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아, 요즘에 잠깐 저 충전 중이고 이제 뭐 또 다시 예, 스물스물 준비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아주 네. 이뻐하는 동생이죠. 네. 김동훈님, 정답 달인! 김병만 씨는 진짜 찐 달인이셨죠. 정글에서도 집도 손수 지으시고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이제 다 메이드를 하니까 주변 친구들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성실하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문자를 주셨는데 정답 확인해보죠. 정답은 달인입니다. 네, 김병만 씨가 달인으로 출연해서 온갖 개인기를 선보였던 코너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00회나 방송됐다고 합니다. 네, 저 지금까지 저기 뭐야, 수빈자가 닭 몇 마리 딜리버리 됐어요. 제가 하고 계신가요? 네, 수량 체크해야 돼. 아, 네. 5마리 같습니다. 5마리. 예, 5마리.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네, 예, 지금. 가보죠. 네, 이제부터는 열렬이들이 보내준 콘서트와 관련된 사연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 님, 제가 가본 콘서트 중에서 최근에 본 공연은 마룬5
마룬5의 This Love가 오프닝 곡으로 딱 나오는 순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날 친구랑 같이 공연 보고 다음날 서울 구경까지 하려고 숙소 잡아놔서 마음 편하게 공연을 즐겼죠. 저요, 올해는 대전에서 하는 임재범 콘서트 갑니다. 벌써 기대돼요 라고. 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야. 또 이게 우리나라 팬들이 이 떼창이라 그러죠. 네네네. 떼창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대한민국의 팝 아티스트들이 올 때 이런저런 그 조건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뭐 대충은 알고 있는데 요즘엔 따지질 않아요. 그럼요. 요즘에 오고 싶어서 난리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공연할 만 나거든요. 또. 그럼요, 그럼요. 네. 예, 대한민국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네, 최근에 마룬5 내한 공연은 지난 11월 30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있었다고 하네요. 아, 네, 마룬5 좋죠. 네. This love. 어허. 따라해 보세요. 네네. 노래 모르는. 네네. 아하, 5050번님. 네. 네, 고등학생 시절 H.O.T 콘서트가 너무 보고 싶어서 콘서트 며칠 전부터 아픈 척해서 작전 성공. 그래. 근데 콘서트장에서 출장 가서 못 왔다는 선생님을 딱 만났죠. 그렇죠. 아이고, 선생님이랑 또 만났어. 서로 평생 비밀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잊을 수가 없어. 오직 그대만을 생각했는걸. 어, 다 아네. 너는 뭐야, 날 잊었던 거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 계속 갑시다. 계속. 널 찾아왔다 생각했어. 난 잘 모르겠어 이 세상에. 야, 어이, 너밖에 없어. 할 말이 없어. 오호. 네. 2018년 10월에 H.O.T 재결합 콘서트가 19년 만에 열렸었다고 해요. 네. 아, 진짜 음악은 진짜 훌륭해. 울고 있지만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때 내 손 잡았죠. 일어날 거야. 함께 해준 그대에게 행복을. 오호. 눈 감고 그대 그려요. 옷이 나 또 어허. 아. 야. 자, 다음 단어. 진짜 좋다. 진짜 좋아. 야, 예. 사실 H.O.T도 좋아했어요. 아, H.O.T는 이제 G.O.D에게 푹 빠진 케이스긴 하지만. G.O.D, H.O.T. 뭐, 잭스키스도 있고 노래들이 그러면, 다 너무. 아니 그럼 누구예요? 그. 저는 G.O.D를 잘. G.O.D. 아, 왜냐면 어떤 느낌인 줄 알아. 네, H.O.T랑 예, 예. 잭스키스가 한참 막 유명할 때는 네네. 저 살짝 푹 빠지기엔 조금 어린 나이였어요. 아하. 네, 초등학생이어가지고 아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야, 재민이도 생각나네. 그쵸? 맞아, 재민이. 예. 네. 6108님 사연입니다. 팔순인 어머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 하다가 그토록 좋아하시는 이미자님 디너쇼를 구매해서 같이 보러 갔어요. 아~ 맛있는 저녁 식사와 함께 어우러진 이미자님의 고운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다음번에는 나훈아님 콘서트 티켓팅도 도전해보려고요. 어머님 기다리세요. 와, 소름. 와, 소름 확 올라왔어. 아, 너무 와. 좋아. 저는 진짜 훌륭하신 분들 보면 외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저 나훈아 형님은 제가 봤을 땐 UFO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최근에 제가 네. 나훈아 이 선생님의 뮤직비디오를 하나 봤어요. 최근에 나온 신곡이더라고요. 뭔지 혹시 아세요? 아, 그 뮤비 알아요. 요즘에 찍으신 거. 와, 제가 그거를 한 달간 빠져가지고 매일매일 보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톡으로 다 보내서 천재다. 어허. 이거는 믿기지가 않는다. 이 예술성은 이러면서 어마어마하죠. 예. 여러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래 음악도 엄청 좋아요. 그리고 요즘 것도 그렇지만 예전 그 80년 90년도에 뭐 설날이 그 콘서트 한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더 진짜, 어메이징입니다. 진짜 그 요즘 그 감성을 놓치지 않았고 트렌디함과 오히려 더 막 아티스트적인 면모까지 다 있었던. 아티스트죠. 예. 예. 그리고 형님은 너무 멋있어요. 있는 게 그냥 안에 들어가서 옷을 안 갈아입어요. 그냥 현장에서 갈아입습니다. 예예. 예예. 한복으로 쓱 가리고. 오, 짱이다. 한복으로 입었던 한복으로 쓱 가리고. 예. 그렇군요. 반복하죠. 네. 네. 다음 문자요. 네. 8300님. 예전에 안대를 벗어주세요. 기억나시죠? 겔라 콘서트 GOD 편 당시 취준생이었는데. 아, 이거 나오죠.
친구랑 같이 갔다가 옆좌석에 앉은 아주 발랄한 여학생에게 반했어요. 친해져서 함께 GOD 콘서트부터 팬사인회까지 같이 다녔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결국 결혼까지 성공. 야. 아내가 그 당시 제가 살 빠진 김태우 같아서 좋았대요. 아, 뭔 줄 알아? 이때 다 별명 하나씩 있었거든. 살 빠진 김태우 뭐야? 많이 말랐네. 네, 아우 너무 좋다. 맞아 맞아. 이 노래 나오면은 이제 안대 딱 벗고.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이미 안대에서부터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벗으면서 막 펑펑 울었던. 네. 2000년대에 방영됐던 예능인데요. 가수들이 1시간 동안 홍보차를 타고 직접 길거리 홍보만 하고 콘서트를 하는데 안대를 벗었을 때 5,000명이 넘어야 공연이 가능했던. 네, 맞아, 그런 맞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야, 네. 진짜 감동이야. 야 이게 벌써 22년 넘었네. 그렇죠? 진짜 오래됐다. 네. 네, 다음 러브다이님. 환갑 넘으신 저희 친정엄마는 싸이 콘서트 흠뻑쇼도 다녀오신답니다. 재밌지. 물을 엄청 뿌려서 온몸이 젖는 건 기본. 콘서트 내내 뛰어야 하는 걸로 유명한데 체력이 약한 저는 엄마를 모셔다 드리기만 해요. 콘서트 시즌만 되면 체력관리를 더 열심히 하시는 엄마 대단하시죠? 라고. 어머니께서 오히려 더 유물 더 좋아하시는군요. 아, 뭐 다른 분들도 다들 뭐 콘서트 때 진짜 열심히 하시지만 네. 아, 요 사이트 때 가면 그냥 환기가 진짜 제대로 되죠. 이거저거 그냥 다 놔버리죠. 아, 이 흠뻑쇼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네,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마음만 네. 갖지, 아니 마음만 갖고 있지 말고 예, 트라이하세요. 네, 네. 예. 이렇게. 야, 그나저나 저기 뭐야 2019년 나우나 청춘 어게인 요 제목으로 이제 와 13일하고 15일 서울이고 와 21일은 전주, 와 28일이 와 인천에서 하네. 와. 야, 인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 네. 그리고 2733님, 우차사 콘서트 가서 배꼽 빠지게 웃고 온 기억이 있네요. 비방송용이 더 재밌더군요. 몇 년 전부터 개그 공개 방송이 많이 없어져서 안타깝네요. 뜨영도 후배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줄어서 아쉽죠라고. 저도 뭐 항상 그 맴속에 갖고 있고 머릿속에 이제 예 지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워낙 그 갖고 있는 그 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색감을 칠할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서 그게 안타깝죠. 뭐 연기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쵸. 뭐 아나운서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그 땡튜브에 개그맨분들이 많이 채널 만들어서 이렇게 콘텐츠 많이 올리시잖아요. 네.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재밌는데 그것도 이제 성공한 케이스지 진짜 아, 개미 오줌 만큼이에요. 그렇구나. 예, 예. 네, 쉽지 아쉽네요. 않습니다. 네. 네. 장훈주님.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이문세 가수의 콘서트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녀왔어요. 결혼기념일 선물로 아이들이 예매해준 콘서트였는데 마스크를 쓰고 함성도 못 지르는 콘서트여서 열심히 박수를 치면서 즐겼네요. 아하. 사랑하는 아들, 딸 너무너무 고마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문세 형 콘서트도 또 어마어마하죠. 저도 이문세 콘서트 가봤어요. 그거 가본 기억나네요. 되게 네. 좋았어요. 아니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럼요. 예, 예. 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오래 활동하신 분이신데도 예. 그 음색과 네. 노래의 그 감각이 너무 최신곡이라서 최신 성향이라서 진짜 행복하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세윤 같은 경우에는 뭐 전 뭐 음악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읽잖아요. 그냥 일기 읽듯이 내가 살아왔던 거. 맞아요. 편안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되게 담백하게 좋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가보세요. 네. 자, 소개된 분들 열렬히들 윤태가 바로바로 예 치킨 딜리버리 합니다. 네. 예. 6518번님 예 문자 왔습니다. 네. 네. 경찰서 여경 모임에서 성시경 콘서트 갔었어요. 다들 감미로운 목소리에 빠져서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했죠. 성시경 라이브 한 곡 들려주세요. 아, 오늘 라이브로 계속 연결하네. 성시경 씨 진짜 최고죠. 네. 노래 잘하죠. 네. 예. 자, 노래 저 신청곡 뭐 띄워드리죠. 네, 그러면 미소천사를 네네. 라이브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재밌습니까? 자. 마지막 노래 너무 감동해서 같이 부를게요. 윤태 섹스폰 부르부르. 아니 이게 윤세희님께서 이게 그 유명한 이 시대 최고의 댄스곡은 뭐다의 공연이군요. 신나요. 아, 신나 하시는데 아 이게 뭐다 저 요 부분만 알거든요. 이렇게 풀로 라이브로 들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야. 근데 이거 너무
긴장감이 엄청 느껴져서 어유 너무 즐거웠습니다. 야, 팬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하네. 아니 저 성시경 씨 팬이거든요. 섹스파. 아니 마지막에 아우 마지막 거. 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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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7858님 저는 고척돔을 지나는 중입니다. 차가 너무 막히네요. 뜨거우면 지상열이 이 순간 저에겐 콘서트네요. 라이브 버전 노래 너무 좋아요. 아, 저 뜨거우면 지상열이 약간 좀 라이브스럽죠. 약간 콘서트 같은 그 라디오죠 조금. 그렇죠? 아, 네. 이 시대 최고의 라디오는 뭐다? 제가 얘기하라고요? 네, 그럼요. 하셔야죠. 뜨거우면 지상열. 윤태 그러면 뜨거운 단어 관련된 토픽 시작해보죠. 네.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첫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올해 연말 콘서트 일정 알려드릴게요. 김범수 콘서트 12월 23일부터 25일, 성시경 연말 콘서트 네 12월 23일부터 25일, 싸이 콘서트 온라인 스탠드 12월 22일부터 24일, GOD 콘서트 12월 19일부터 21일, 박진영 콘서트 그루브백 12월 22일부터 25일, 크러쉬 전국 투어 콘서트 12월 10일부터 10일부터 시작되고요. 10cm 네네. 겨울 콘서트 12월 16일부터 18일, 멜로망스 전국 투어 콘서트 12월 9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외에도 잔나비, 헤이지, 이수영, 김장훈의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고요. 팝페라 가수 사라 브라이트만이 내한에서 콘서트를 열 계획이라고 하네요. 열렬이들은 어떤 콘서트에 가보고 싶으세요? 와, 사라 브라이트만이 또 내한하시는구나. 윤태는 네.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그 콘서트 누굽니까? 저요? 네. 이 시대 최고의 댄스 가수 성시경 씨 콘서트. 저는 저 김범수. 아, 김범수 씨. 네네. 네네. 5586님께서 GOD 콘서트 처음 가봤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던 다이어트가 콘서트 다녀오고 나서 2kg가 빠진 거 있죠? 제 친구는 싸이 콘서트 다녀와서 3kg나 빠졌대요. 다이어트 하실 분들 꼭 스탠딩석으로 콘서트 가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런데 그 콘서트 갈 때 뭐 물론 뭐 좋은 자리 가면 좋긴 좋은데 좋은 자리 없어요? 좋은 자리 없어요? 이럴 필요가 없어. 스트레스야. 그냥 맞아, 가서 맞아. 보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자, 다음 뜨거운 토픽도 전해드립니다.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두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아, 저기 뭐 아버님. 아버님 재떨이 갖다 드릴까요? 편의점 업계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가 화제입니다. 가수 박재정을 시작으로 임창정, 이무진, 에일리, 이정, 원슈타인까지 스타들이 편의점을 배경으로 해서 진행하는 이 온라인 콘서트는 편의점에서 주 소비층인 MZ세대를 타겟으로 자체 너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그 콘텐츠 중에 하나로 온라인 콘서트를 선택한 건데요. 코로나 시국 이후에 온라인 콘서트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내년 1월 1일 무료 온라인 공연 2023 SM타운 라이브를 열 예정이라고 하고요. 소속 가수들이 모두 모여서 진행, 전 세계에 온라인 중계된다고 하네요.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콘서트 한 번씩 검색해보는 것도 좋겠죠? 아이템이 진짜 좋은데요. 진짜 예, 편의점 앞에서. 네. 편의점 문화 요게 진짜 우리나라처럼 그 뚜렷한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가 이제 여기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네네. 네. 아무래도 편의점은 뭔가 이제 쉽게 가장 잘 찾아갈 수 있고 네, 어디에나 있잖아요. 저희 주변에. 그리고 또 안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멀리 떨어지고 그런 느낌보다는 좀 더 가까운 느낌도 들 것 같고. 윤태는 저기 뭐 그 온라인 콘서트 뭐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뭐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고 그 방탄소년단이 온라인 콘서트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그 기사로 몇 개 접한 거? 네, 그거 말고는 네, 없습니다. 야, 근데 윤태가 진짜 대단한 게 이 목소리 원래 상태가 안 좋은데 이렇게 가다듬으면서 그게 야, 아니 열중서를 진짜 티 안 내고 잘하네. 아니, 제가 아직 그 응원하고 그럼. 목소리가 좀 다 안 돌아왔어요. 당연하죠. 지금 불안불안한데 아까 또 그
저희 라이브 영상 틀어주신 걸로 한참 웃었더니 또 목소리가 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죄송합니다. 초능력 네. 대단합니다.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자, 윤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9242번님. 네, 이 시대 최고의 걸그룹 주춘주춘 콘서트 계획은 없나요? 3시간 노래를 불러도 목이 안 쉬는 태진 언니와 시은 아나운서님 콘서트 보고 싶어요. 어허. 요 주춘주춘이 그... 네. 그 SBS에서밖에 활동을 못해요. 왜냐면 주신 아나운서가 아 그렇지 여기 소속이니까 네. 네 불러주시면 저희는 네 언제든 노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어. 네. 뭐 저 편의점 앞에서 쓱 한번 하시면 되겠네. 네. 예. 아 오늘 저 열일했습니다. 예, 네, 그잖아요. 예, 컴백한 지 얼마가 안 됐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와서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네. 뜨거운 단어 오늘의 단어는 콘서트였습니다. 네, 예. 다음 주 뜨거운 단어는요 사극입니다. 어제 김혜수 배우님 주연의 사극 슈룹이 종영을 했거든요. 제가 완전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난리 났다며요. 네. 예. 세상에서 가장 예쁜 중전마마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극. 네, 기억해 주세요. 사극이요? 네, 뜨상 네. 인별그램 SBS 핫 SBS.핫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와서 단어에 얽힌 사연 남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우의 영상 감독 오 감독님이 찍어주신 4K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자, 그러면 저 윤태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야죠.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예, 고맙습니다. 자, 역시 라이브 버전입니다. 딥펑스의 좋다 좋아 듣고 조지자 쇼입니다. 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왜 내 말 믿지 않는 건데 왜 뭐라고 뭐라고 아무리 말해도 반한 듯한 너의 그 표정 말 수가 없어진 너 더 불안해지는 나 에러, 에러, 에러.